직업이 되게 다양하게 가질 수 있는 사람이라고 나는 보여져요. 그래서 우리 언니가 욕심 되게 많아, 원래. 맞으면 맞다, 아니면 아니다 얘기해 주세요. 맞습니다. 그래서, 나는 앞으로 언니가 일을 한 가지만 가지고 갈 사람이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 언니가 지금 하는 일에 앞서서도 한 가지 일로만 오지는 않으셨었다라는 소리가 나와. 근데 원래 하시던 일을 정리를 하셨어? 원래 하던 일은 이제 제가 그 회사 다니면서 엄마 가게 하시는 것 같이 도와드렸거든요. 근데 엄마가 가게를 하시다가 그걸 이제 팔고 이사를 오게 됐어요. 그러면서 저도 일 마치 그만두고 그래서 쉬고 있던 중에 이제 해볼래? 이래서 하게 된 언니가 거예요. 지금 어쨌든 온라인 쪽으로 지금 하려고 하는 중이야? 네. 이게. 같이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면 지금 현재는 일 하나로만 운영을 하고, 네, 맞아요.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언니가 분명 2024년도에는 이거 일로만 마무리를 지을 게 아니라 또다시 다른 쪽으로 또 언니 성이 안 차. 그래서 다른 것도 안정적인 걸 하나 또 잡고 갈것 같거든? 그래서 이 말이 뭐냐면 아직까지는 언니가 하고 있는 일이 자리가 잡혀 보이진 않아. 이제 알려야 되고 뭔가 이렇게 활성화가 돼야 되고 이래야 되는 시기란 말이에요. 그게 시기적으로 어느 정도 활성화가 되고 안정이 되잖아. 언니는 분명히 내가 또다시 회사를 나가서라도 내 일을 찾아서 나갈 거란 뜻이야. 여기는 그냥 바지 사장처럼 언니가 딱 있고 겉으로 관리만 하고 언니는 원래 하던 일을 하거나 혹은 다른 쪽에 회사를 들어간다든가 아니면 아예 다른 장사를 또 한다든가 이런 식의 일을 자꾸 벌릴 것처럼 보여. 그렇게 말하면은 나쁜 소리는 아니에요. 그거를 다 수용하고 이렇게 가능하게끔 언니가 할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언니가 그럴 생각이 있어요? 저는 여기가 사실 그렇게 안정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서, 아직은 아니야. 안정을 찾고 싶은데, 안정적이지가 그러니까. 않으니까 이미 3년이나 시간이 지났고, 그래가지고, 안정을 찾고 싶은데, 안정이 안 되니까, 다른 일을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할수 있는 내 일을 찾고 싶으면서, 그쵸? 그러니까 이게 주업이 됐으면 좋겠는데, 주업이 안 되다 보니까, 맞아요. 내 주업을 찾으러 가서, 얘를 바지 사장처럼 뭔가 부업처럼 두면서 수익이 나면 감사하고, 그냥 나면 뭐 나는 거 떠이 떠이면 어쩔 수 없는 거고. 사실 어쨌든 제일 자체는 아니니까 제가 사장은 아니니까 어쨌든 직원이니까 뭐 수입 나면 근데 될 것도 나는 아니고 언니가 내가 진짜 바지 사장이라는 단어를 계속 썼잖아. 맞아요 그런 느낌으로 있어요 지금 그냥 딱 언니가 바지 대표는 사장 아닌 게 맞아. 근데 바지 사장처럼 하고 있어. 맞아요 언니가 주도하에 다 하고 있어, 지금. 희한해. 누가 사장인 거야? 딱 명목상은 사장님이 계시니까 여기가요? 그죠 명목상은 밑에 분이 사장님이시네. 이분이 사장이시구나. 근데 이분은 이거를 할 사람이 아닌데. 그래요. 본인 스스로가 이거를 감당하기에는 너무 자유분방하신 분인데. 그래서 좀 많이, 그래서 그냥 하고 싶은 거 하세요 하고 풀어놓고, 저는 어차피 안에서 그냥 일하면 되니까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분은 하고 싶은 거 하세요라고 했을 때뭐 하러 다녀? 그러니까 그냥 놀러 다녀? 마케팅하고 그런 거에 완전 그냥 특화된 사람이라 내실은 전혀 모르시고 이제 뭐 바깥으로만 나돌아다니는 것밖에 안 보여. 그냥 그래야 근데 없어야 제가 일하기도 편하니까 그건 그래. 제발 나가세요. 약간 그래요. 그냥 나가서 스트레스 풀고 오세요. 그래서 근데 내보내고 있죠. 사주가, 이분 사주도, 내년에 그렇게 그러니까 나쁘진 않아. 근데 엄청 좋지도 않아. 근데 희한하게 이분이 내적으로 들어오시면 안 된대. 자꾸 바깥으로 활동을 해주셔야 언니네가 움직임이 있다라고 난 생각이 들고요. 어느 정도 언니가 시스템을 안정화시켜 놓으면, 예를 들어서 그 뭐라 그래야 돼? 체계를 만들어 놓으면, 언니는 바깥으로 언니 주업을 찾으러 나갔다가 한 번씩 살피러 보러 와도 그 틀이 흔들려 보이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일을 빨리 어떻게 구해봐. 언니가 이 일로만 가지 않는다라고 애초부터 얘기를 했잖아. 두 가지, 세 가지 일을 하실 사람이라 그렇게 하시는 게 맞고,
우리 언니가 어쨌든 언니도 나가는 삼재가 내년이야. 올해 그러니까 오늘은 다 삼재만 오네. 아, 나가는 그래요? 삼재. 아침부터 계속 나가는 삼재이기 때문에 언니도 혼란스럽고 이걸 계속 잡고 가야 되는 게 맞는 건데 놓는 건 아닌 것 같고 내가 또 바깥으로 나가는 게 맞는 건지 아닌 건지도 혼돈이 오고 하겠지만 바깥으로 나가는 거는 답인 것 같고요. 여기는 한 번씩 보고 언니가 관리하는 것처럼 하시면 큰 문제는 없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우리 언니가 그냥 내가 지금 요즘 사는 게 이게 맞나 싶기도 하죠. 그죠? 버겁지. 네. 왜 사람이 그래도 딱하고 안쓰러우니까 언니가 챙겨야 될 사람들은 많은데 정작 나는 못 돌봐. 네. 그죠? 다 보고 나면 나할 시간이 없어요. 맞아. 그러니까 언니가 한편으로 가끔씩 내가 지금 뭐 하고 사는 거지? 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 근데 맞아요. 또그 생각도 잠시, 잠깐이고 답을 또못 내리고 내 주변에 돌아보면 내가 챙겨줄 때 사람이 왜 이렇게 많아? 이 사람도 챙겨야 되고 저 사람도 챙겨야 되고 이 사람도 나 없으면 못 하고 저 사람도 나 없으면 못 하고 언니 팔자가 그렇다. 진짜. 그래서 더 그게 제가 자리 잡아야 주위 사람을 더 편하게 챙기겠다. 이게 좀 심해서 오히려 사실 그냥 아,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싶은 것도 당연히 있는데, 그렇죠. 예, 네, 당연히 있는데, 일단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야 주변을 챙기든지 말든지 하니까. 그게 좀 그래요. 지금은 사실 제일 자체도 너무 버겁고, 맞아. 사람들도 그렇다고 눈에 밟히는데, 어떻게 그거를 가만히 두기도 좀 근데 그렇고. 희한하게 언니가 그 안쓰러운 꼴을 못 봐. 그거 보고 넘어가면 병나요. 그냥 모른 척하고, 아이, 그래, 뭐, 여기에 알아서 뭔가 하겠지, 이랬는데 진짜 누가 계속. 나한테 여기 화살 꽂듯이 계속 여기가 아파. 맞아요. 아, 내가 도와주면 저거 해결될 건데. 아, 내가 저렇게 해주면 쟤는 괜찮을 건데. 근데 우리 언니가 심성이 할머니 심성이다. 다 불쌍해 보여. 근데 아이고. 정작 내 눈엔 언니가 제일 불쌍해. 그걸 혼자 감당해내고 있으니. 근데 힘들다 힘들다 소리도 못하니. 그죠. 근데 이게 젊으니까 가능한 건가 싶기도 한 거야. 혹은 반대로 젊어서 어떻게 저렇게 살까? 요즘 젊은 친구들 보면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분들도 꽤 있거든요. 근데 우리 언니는 나를 안 돌보고 남을 돌봐. 차라리 공부해서 사회복지사나 따지 그랬어. 그러니까요. 그랬어야 되는데. 그러면 일로도 풀고 언니 직성도 풀고 얼마나 그러니까요. 좋았어. 그랬어야 되는데. 근데 이제 와서 공부하자니 아유, 깝깝스럽고. 못해요. 그냥 못해요, 못해요. 언니 어떻게 보면 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언니 지금 제일 측근에 제일 가까이 있는 그 분과는 도와줄 수 있는 부분 도와주면서 이제는 독립을 하게끔 유도를 하는 것 또한 방법이야. 언니가 해줄 일이야. 지금은 너무 감사해. 그렇게 마음을 쓰고 챙길 수 있는 부분을 챙겨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지만 서로의 각자의 그두 사주를 보면 이분도 이제는 누군가한테 가족들이든 혹은 본인 스스로한테든 독립을 할 시기야. 2024년엔. 그리고 우리 언니도 그렇게 해야지만 2024년에 내가 갈수 있는 길을 갈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니까 그거를 중하반기 쪽으로 잡고 서로 같이 노력을 하세요. 그러시면 서로한테 피해가 없으실 거야. 그리고 여기는 희한하게 언니를 굉장히 많이 믿는다. 아닌 것처럼 하면서도. 그건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더 그래요. 언니가 그게 보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모르는 척하고 그냥 사실은 이제 힘드니까. 아, 뭐, 나 없어도, 이제 짜증이 되게 많은, 예민하신 분이라, 이제, 아이, 그냥 이 정도면 그냥 때려치고 내가 다른 일을 구해도 못 먹고 살까. 이렇게 그치. 열 받았다가도, 이제, 저 사람 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거든. 어쨌든, 그죠. 이걸 또다 넘겨주려니 또 그것도 다 생각하고 막 이러니까, 아이, 알느니 죽지. 그냥 이러면서 다시 그니까. 계속 하게 되고. 맞아, 맞아. 그래서 그 3년 동안 계속 이제 힘들었었던 게, 내 일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제 딱히 말을 살갑게 하는 편도 아니거든요. 맞아. 지승질라면 그냥 막 쏟아내고 막 이러니까 내가 이런 취급받자고 지금 여기서 이러고 있는 게 아닌데 내가 뭘 해도 이만큼 못 먹고 살까 맞아.
이러고 있는데 이제 계속 그런 와중에 또 불쌍한 거죠. 어. 얘는 나 없으면 안 될 텐데 나는 얘 없어도 돼도. 맞아 맞아. 그래가지고 근데 그 사람이 그걸 너무 풍겼어. 네. 본인이 근데 모르지. 그렇죠. 본인이 오히려 큰 소리 하지. 네, 그렇죠. 그거를 한번 위기의식을 느끼게 해줘야 돼.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렇게 하는 일부러 의도적으로 해도 내 마음이 너무 불편하니까. 맞아. 그것 때문에 병나 죽겠더라고요. 아니, 아, 우리 언니는 마음이 약한 건지 바보인 건지 착한 건지 진짜 모르겠구만. 근데 언니 심성은 너무 착하다 진짜. 어, 자, 진짜 언니 이익 보고 살지 않았어요 여지껏. 내가 이 사람 도우면서 뭔가 내가 이득이 될지 해가 될지 이런 거 앞뒤 분간 안 하고 그냥 그저 내가 필요한 사람이라면 가서 먼저 선뜻 도와주고 선뜻 손 내밀어주고 했던 사람이라고 들어와. 분명히 언니는 33 넘으면 언니 빚 볼 거야. 뭐가 멀어. 3년만 지나면 되는데 나이가 어린데. 그죠. 33 보면 언니가 그때는 진짜 내 자리에서 내 위치에서 아, 이제는 내 인생을 사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거야. 근데 그 앞으로의 2, 3년 상간에는 언니가 정리할 것도 많고요. 언니 스스로도 독해져야 되는 면도 있어. 분명히 나한테 해가 되는 것과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언니가 끌어안고 있는 게 분명히 있어. 그런 것들을 서서히 언니 성격대로 천천히 자리를 잡아놓고 언니가 쓱 빠지면 돼. 네. 그게 답이다. 아, 그렇죠. 이거는 때려 죽어도 언니한테 악의적으로 다 내쳐도요. 언니 편하게 못 살아. 아마 그 죄책감에 언니 아마 더 힘들 거야. 아이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저는 어쨌든 내 자리가 그래도 잡혀 있으면 나가는데 이제 그 일 하느라 정신없어서 좀 덜 미안할 것 같고 어쨌든 나가고는 싶으니까 나갈 생각도 있고. 근데 대체 그거를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아, 어떤 일을 다시 잡아야 될지 이제 약간 회사를 들어가긴 이제 시도를 안 해본 건 또 아니니까 나이도 그렇고 그렇다 보니까 일단 입국 컷이 제일 큰 게 너 이제 결혼 안 했으니까 너 결혼해서 어차피 나갈 거잖아 이게 제일 큰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비혼주의자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돼. 그러니까 그랬는데 이제 다 그러더라고요. 다 그래놓고 다 결혼하더라. 그리고 결혼하면 너 또 임신한다고 육아휴직 쓸 거잖아. 그러니까 시기가 그러니까 또 그냥 사실 가고 싶은 회사가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그렇게... 언니도 그냥 자꾸 남들이 보는 그 평균의 평타의 시선을 언니가 자꾸 의식을 하는 거잖아. 근데 나는 언니가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도 내가 애초에 언니가 이것만 가지고 갈 거 아니고 언니 또 다른 일을 할 건데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할 거니까 얘기를 하는 거야. 취직을 할 수 있으니까 얘기를 하는 거야. 없는데 그 얘기를 어떻게 해. 겁먹지 마. 그 남들 시선에 그 생각하고 살잖아요. 머리 복잡하더라고. 그렇게 생각 안 하는 회사들도 많아. 걱정하지 마세요. 아직 못 찾은 거일 테지만 그냥 그렇죠. 제가 어쨌든 이 일을 하면서 틈내서 찾아보고 틈내서 사실 이 일만으로도 되게 바쁜데 정말 진짜 이제 시간을 내서 막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게 되게 너무 한계고 일도 바빠 죽겠는데 또 다른 일까지 찾아야 되고 거길 또 어쨌든 면접을 가든지 뭘 하든지 해야 되는데 낮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빼기 쉽지 않고 그래서 저 언니를 유입을 시키려고 하는구나. 아, 언니는 그냥 아 그냥 같이 이제 도우면서 그게 아니라 이제 서브로? 약간 돈이 좀 필요하다고 해서 마침 이제 일도 자리가 났고 그래가지고 그럼 언니 돈 필요하니까 그냥 그 정도는 이제 조금 언니한테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이것도 원래 다른 친구가 도움을 이제 필요하다고 해서 만들었던 자리를 일부러. 근데 그 친구가 이제 도움 받을 거 다 받았으니 이제 이제 필요 없다 이렇게 돼가지고 그러면 마침 언니도 힘들다고 하니까 그럼 언니 해볼래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요. 하게 된 거죠. 같이 서로 그거를 합의점을 찾으면 나는 서로 그런 부분에서는 나쁘지 않다라고 보여지고 언니도 내년에 그렇게 뭐 어두운 막 그런 해는 아니야. 내 스스로의 그냥 갈등, 내 스스로의 나는 어떤 사람일까? 나는 누군가? 나는 뭐 하는 사람인가? 거의 뭐 소크라테스. 아니 진짜 그거에 언니가 답을 못 내렸어. 지금 왜 맞아요. 진짜 내 이름 석자 두고 나라는
사람의 내 인생이 뭘까라고 딱 내려서 24시간을 보잖아. 네. 그럼 언니는 언니 스스로 나를 챙기는 시간이 없어. 하다못해 밥 먹고 씻는 것도 그 시간에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있어. 밥 먹었나? 뭐 했나? 맞아요. 아씨, 나는 이렇게 먹고 있는데 쟤는 먹었나? 잠은 자나? 그게 어떻게 나를 위한 삶을 사는 거야. 차라리 맞아요. 남편이라도 있고 애라도 있으면 내가 이해를 해. 그러니까요. 대단한 거야, 진짜. 그래서 나 그냥 그래서 아 그게 일적으로도 그렇고 어쨌든 언제나 내 편이 없으니까 그게 맞아, 제일 맞아. 그런 것 같아요. 일이라도 잘 되던가 내 편에 뭐 가족이라도 그렇게 내 옆을 지켜줄 사람이 있던가 이래야 되는데 둘다안 되고 둘다내 맘처럼 되지 않으니 이게 더 그러고 올해 제가 처음으로 아 올해도 아니지 이제 며칠 안 됐잖아요. 그때 처음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나는 이게 나를 위해 사는 게 맞나? 그니까. 처음으로 들더라고요. 심지어 이게. 그러면서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니, 근데 평생 이렇게 살았는데, 이렇게 생각도 하다 보니까, 아니, 난 아픈데 왜내 병원 못 가고, 다른 사람 병원 찾아주고 있고, 그치, 이러고 그치, 있지? 그치. 이러면서 이제 병원을 이제야 다니는데, 잘했어, 그러면서도, 잘했어. 아, 내가 지금 이 시간에, 이러고 있을 시간에, 뭐라도 하나를 더 처리할 수 있는데 그냥 병원에 있으면서도 편하지가 않은 거예요. 뭔 말인지 알아. 네, 2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치료하는데. 2시간 걸렸는데 그 2시간 동안 가만히 누워있지도 못하고 계속 짜증나는 거야. 내면은 바쁜데 네. 몸은 여기 있어야 돼. 얼마나 승질나. 맞아요. 그럼 근데 진짜 오락동산. 언니 성격이 진짜 그런 거야. 진짜. 근데 예를 들어서 이건 진짜 그냥 네. 우스갯소리로 내 직업이 이렇다 보니까 네네. 언니 같은 성격이 네. 차라리 무당이라는 직업을 가졌으면 언니는 진짜 칭찬받았을 거야. 진짜. 정말 남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거든. 진짜?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근데 이쪽 길은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우스갯소리로 한 거니까 언니가 그냥 젊은 시절에 그 또래처럼 살지를 않고 진짜 애어른처럼 사는 게 나는 좀 딱한 면도 있어. 그치만 나중에 언니가 30대 후반, 40대 넘어가서 이렇게 인생을 돌아보면 언니가 살았던 인생이 다 도움이 될 거야, 그때 가서. 그리고 그때 언니가 도와줬던 사람들한테 100%다 덕을 받을 수는 아, 없겠지만 그럼요. 그걸 보답을 받을 일이 분명히 있을 거래. 그러니까 너무 우울해하지 않고 제가 아까 말했죠? 2024년에는 정리할 것들은 좀 정리를 하면서 하반기 가면 갈수록 진짜 나를 좀 찾았으면 좋겠어. 그게 언니의 2024년에 해야 될 일이야. 제일 그렇게 어려운. 하면 잘살수 있어. 어려운데 주변에도 꼭 해야 그런 되는 시기가 거. 같이 왔어. 제일 지금 신경 쓰이는 사람 중에 하나 분도 그 시기가 같이 맞물려서 왔기 때문에 가능해요. 그래서 서로 잘 도와주세요. 그럼 돼. 근데 진짜 여태 한 번도 도움이 된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없거든요. 사람을 만나면서. 근데 뭘 하지 않아도 그냥 같이만 있어도 이제 아 그래 마음의 안정이 오는 그런 든든하지 느낌. 마음이. 네, 그냥 딱히 뭘 하지 않아도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니까 그게 그것 또한 감사한 거야. 네, 내 옆에 맞아요. 같이 있어주는 거. 아프던 안 아프던 맞아요. 상관없이 나를 의지해주고 나를 믿어주고 서로 의지인 게 생각하고 챙긴다는 것 또한 되게 중요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덕분에 그쵸. 이제 제 생각을 할수 있게 된것 같아요. 왜냐면 계속 맞죠. 저한테 물어봐주고 하니까, 나는 그랬나? 나는 그랬나? 이렇게 계속 생각하다 보니까, 맞아요. 그렇게 되는 것 근데 같더라고요. 제가 팁을 알려주자면 저 언니가 언니한테 받는 것만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 맞아요. 되게 많이 그래요. 아닌데. 맞아요. 또 본인도 언니로 인해서 얻어가는 게 분명히 있을 거야, 맞아요. 감정적으로. 근데 그걸 되게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 근데 그게 오히려 맞아요. 감사한 거야. 맞아요. 그쵸? 그러니까 더 신경 쓰이고 더 그쵸? 잘하게 그러니까 서로 되고. 나는 그런 부분에서 너무 잘 맞다라고 생각이 드니까 박수 쳐주세요. 고생했어요. 아유. 충분한 정말 이제 만난 지 얼마 안 됐지만 진짜 충분한 보상이 됐다고 생각을 했어요. 만나고 얘기하면 할수록 아 이제 여태 진짜 나이 많은 사람도 많이 만나고 진짜 많은 사람을 만나왔지만 아 저렇게 나이 먹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진짜 많이 하고 아, 너무 다행. 근데 나는 그둘 보면 내가 부족하다니까. 진짜. 서로 부족한 점을 채워줄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맞아요. 너무 감동이다. 그러니까 힘내요.
그러니까 이제라도 그런 생각을 할수 있게 돼서 나는 다행인 거야. 네. 내가 누구지? 내가 뭐를 좋아하지? 맞아요. 나는 어디 안 아픈가? 뭐 이런 거를 돌아볼 수 있는 네. 딱 계기가 됐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다행인 거야. 늦지 않았어요. 맞아요. 진짜. 저도 그러면서, 아, 이제 운동도 해야 되고, 이제 병원 다녀야 되고, 그러면서 맞아, 이제 그런 맞아. 생각이 들어가지고, 해야겠다. 안 하면 또 아무것도 못하고 이렇게 지나가겠다. 이러면서 생각이 바뀌더라고요, 저도. 맞아. 왜냐면 내가 이걸 공감을 하는 게, 나도 20대를 내가 아이 혼자 키우면서 막이 일을 하면서 네. 나도 솔직히 남을 위해서 살았지 내 인생을 내가 못 돌봤어. 근데 딱이 자아가 왔던 시기가 정말 30딱 입문하고 나서부터 점점점 와서 내가 그게 확 꽂혀버린 게 얼마 안 됐거든. 근데 진짜 돌이켜보니까 그로 인해서 얻은 것도 되게 많았어. 근데 한편으로 내 인생을 보자면 내가 잃는 것도 있었더라고. 근데 그거를 잘 나처럼 극복 잘 하고 네. 그로 인해서 더잘살수 있을 것 같아 앞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힘내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아유, 네. 제가 더 감사하죠. 더 궁금하신 거 없으세요? 더 궁금한 거, 아. 아마 이게 제일 컸을 거야. 그게 제일 크고, 사실, 그 밑에도, 나이 차이도 좀 있고, 상황이 좀 사실 좋진 근데 않아요. 이거는요, 난 솔직히 2년줄로 들어오지가 않아. 그래서 저도 이제 저는 안 만나야 될 오히려 피볼 사람, 것 같아. 맞아요. 만나면. 왜? 맞아요. 있으니까. 뭔 말인지 알지? 그래서, 아닌 건 네. 아닌 거야. 그래서 아는데 계속 신경, 자꾸. 너무 불쌍해. 그러니까 왜 저러고 살까? 인정해주고 받들어주면 엄청 잘될 남잔데 왜 저러고 살까라고 보이니까 하는 그니까 건데. 미치겠어. 지금은 때가 아니야. 만약에 이게 그런 마음으로 다가가서 받아주잖아? 그럼 저 사람은 받아.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 뒤가 구리다는 거야. 그러니까요. 그게 너무 보이니까 또안 하기에는 100% 신경 구릴 쓰이고. 거야. 뭔 말인지 알지? 네, 차라리 그렇게 해서 나 알죠. 쪽으로 흘러나오면 상관이 없는데 그게 아니야. 그러면 여기만 완전 피보는 거야. 그러니까 굳이 그런 길로 가지 않았으면 좋겠어. 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